네, 오늘 중요한 분 오시는데 네. 예고를 못 해드렸네. 근데 왜 예고를 안 했어요? 그러게. 지역주택조합에 제가 빠져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죄송합니다. 해당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일주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빠져있을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뉴스 배워야 되는데. 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 일단 살아남고 나야 또 집도 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 소장님 오늘 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준비해 오신 내용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한번 들어보죠. 예. 예. 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그 표지를 가져왔어요. 오늘 조금 힘드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어려운 내용은 없고 예. 좀 쉽게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제가 네. 재미있는 내용. 재미의 밸런스가 없으면 어떻게 개인기라도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그 커버 스토리. 네. 표지 네. 이번 주 버전인데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VR 같은 네, 그런 걸 하고 있죠. 네. 이게 이코노미스트 커버 스토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실패할 거다 이런 뉘앙스를 담은 칼럼입니다. 네. 보통 그 매거진들이요, 그 분량이 많은 그 취재 기사들을 보통 커버 스토리로 이렇게 탁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짧아도 그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표지 그래픽 디자인을 했을 때 조금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거나 뭔가 좀 파격적인 네. 그런 게 있다, 좋다 싶으면 커버 스토리로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거 이렇게 안경 VR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우리 보통 이거 쓰고 있으면 네.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거기에 완전 심취해서 빠져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은 막 그렇죠. 저 사진을 보면 네. 시진핑이 뭔가 가상 현실에 빠져 있다. 그죠. 이런 거네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막 어머 이러는데 옆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자기만의 그 세계에 빠져 있다. 시진핑 네. 쟤 뭐 하는 거냐 요즘. 그런 느낌의 사파네요. 그래서 시진핑이 혼자 상상하고 뭔가 혼자 계획하고 뭔가 그런 거를 꾸미고 있지만 네.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웃기고 기가 막히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도 보시면은 다시 볼게요. 제목도 보시면은 이 China's new reality is rife with danger라고 돼 있는데 네. 중국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새로운 세계는 알고 보면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위험한 걸 보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시진핑이 저걸 쓰고 위험한 걸 보고 있다. 지금 밖에 현실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영국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매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중국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글을 뭐 쓸지는 않았겠지만 예. 이제 좀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을 좀 빼고 어떤 자본주의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최근의 중국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함께 정리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예. 이 칼럼에서 얘기하는 그 시진핑 주석의 고민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위 20%가 거의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불평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통제하고 뭐 소유하면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영향력을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는 문제 이런 예. 게 있고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미국이나 서방 사회에서 어떤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이렇게 좀 누르려고 억누르려고 예.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걱정 이런 게 시진핑이 고민하는 세 가지 주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요즘 중국에서 뭐 기업을 뭐 규제한다든지 뭐 네.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든지 뭐 사교육 금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있다.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뭐 계속 보셨던 내용이니까 뭐 전했던 건데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중국 경제에 여러 가지 위협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좀 재밌어요. 첫 번째가 네. 헝다 그룹 같은 그 부채 많은 기업을 정리하는 거는 좋은데 그것도 시진핑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있어요. 왜?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이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 개발 그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거의 네. 한 2.1
2조 8천억 달러? 한 3천조 원이 넘죠,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중국 GDP로만 따져도 한 18%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산업들 있죠. 뭐, 그게 뭐, 가구, 뭐, 인테리어, 가전 같은 것도. 아, 그렇지. 네,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하면 중국 GDP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어제도 그 판타지아라고 네. 하는 중견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채무 불이행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헝다의 친구군요. 좀 더 아래 있는 예, 친구인데 예. 그 헝다도 지금 거래 정지 홍콩에서 됐는데 네. 여기도 지금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네. 아니 뭐 부동산 기업도 자꾸 조이니까 뭐 연쇄적으로 하는 게 뭐 예고 근데 아마 저러다가 부동산 경기 식기 시작하면 중국 너네들 장난 아닐 걸 우리나라를 부동산 경기 몇 번 식어봐서 알아. 너네 한 번도 식어본 적 없지? 그런 얘기인가 봐요. 맞아요. 사실은 이 중국 사람들한테 그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은행 같은 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저축을 아파트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뭐 주식이나 다른 거는 큰 수익을 주지 못하니까 예. 주로 아파트, 주택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뭐 그래서 부동산 개발 기업들도 사람들한테 선 분양을 하는 거예요. 먼저 돈을 받고 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주는 이런 식으로 그 내는 돈이 아파트 개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도 많지만 예. 뭐 집이 한 채 뭐 한 두 채 뭐 이 정도 있는 게 일반적인데 예. 안승찬 기자도 집에 가면 그 서랍 열면 금반지 있죠. 돌반지 같은 금반지 있죠. 예. 그거 왜 너댓 개나 열 개씩 왜 갖고 있어요? 그거.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요. 그 중국인들은 아파트를 그냥 소유. 이상한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면 새 채째 사고 돈이 또 있으면 네 채를 사고. 거기는 다주택 양도 아니면 다주택 중과세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나는 어떻게 그걸 알아. 없어요? 중국은 보유세도 없고 아 그냥 가지고 양도세도 있는데요? 없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법적으로 내 거가 아니거든. 아 빌린 거다. 국가가 소유한 거고 나는 사용권을 50년 갖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3개째, 4개째, 5개째 사는 게 다행히 이제 전세는 제도는 없으니까 큰 레버리지는 안 되지만 네. 이게 그렇게 되면 많이 가질 수 있죠. 요즘은 그래서 그거 양도세 도입한다고 해서 좀 난리던데. 맞아요. 이제 중국 인민한테도 그런 의미인데 중앙 그 정부, 지방 정부들한테도 굉장히 부동산 그 회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예. 토지 사용권을 팔아요 회사에. 예. 그래서 자꾸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재정을 많이 충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안 좋아지면 시장이 나빠지면 땅을 못 팔고 예. 그럼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럼 우리 재정 마련이 안 되고 정부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거나 파산이 되는 거는 정말 은행이 파산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번 정리해보겠다는 거야? 겁이 없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지금 담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어떤 경기가 일단은 중국 경제가 지금 약간 좀 저성장 국면으로 가긴 했는데 네. 어떤 시진핑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물건을 사실을 안 사면 사람들이 안 사면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예. 공장이 그러면은 안 돌아가고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럼 임금이 내려가고 그게 소득이 불경기죠. 줄고 그게 불경기죠. 이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진핑은 안 사도 계속 만들면 어쨌든 공장은 돌아가잖아. 그럼 일자리는 유지되겠지? 그러면은 소득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결국에는 예. 물건을 사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약간 어거지로 계속 이끌어 왔었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그 물건이 아파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약간 지방으로 내려가면 유령 아파트들 되게 많아요. 네. 아파트만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유령 아파트 빈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서 중국 전체 빈 아파트들의 그 프랑스 전 국민을 한 명씩 다 넣어도 된다. 참네. 그 정도로. 프랑스가 의문의 일패. 왜 하필 우리를? 왜 우리를? 우리도 큰 나라인데. 9천만 채 정도가 지금 네.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 인구를. 9천만 채요? 네. 우리나라도 그래. 다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너희 부동산 망가지면 정말 경제는 짜이젠이야. 조심해.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을 괴롭히는 건 굉장히 나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진핑이 굉장히 빠르게 좀 하향식 변화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좀 보람을 잊거나 좀 의욕을
내줘야 되는데 이걸 꺾으면 경제 활력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성장에 돌입하고 고령화가 됐는데 괜찮을지 좀 걱정스럽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이 일상인데 불경기도 밥 먹듯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사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40년간 보면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 뒤로 후퇴를 했던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후퇴를 되면 너희 나중에 굉장히 당황할 걸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고 생소한 일이 될 건데 괜찮겠어? 하는 이런 뉘앙스가 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어떤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시진핑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그 관리들이 시진핑이 내준 그런 숙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기사에 보시면 China's officials are jumpy라고 돼 있는데 이 어떤 게 중국 관리들이 막 승진과 숙청을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펄쩍펄쩍 뛰고 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전기를 끊어서 공장을 멈추게 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탄소 제로 목표를 맞춘다든지 근데 이거를 진짜 황당한 거예요. 또 안 하기도 진짜. 시켰는데 안 하기도 뭐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탄소를 줄이라고 하는 지령을 내려보낼 수 있으나 그걸 네. 맞추기 위해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전기를 끊는다는 거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어? 맞아요. 안승찬 기자 이제 나하고 오래 하니까 이제 막 떡밥도 던져요. 어떻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프로가 곧 덥석 물어서 또 혼나는 이야기 할 것까지도 알고 안 기자 지금 우리나라 저 대출 규제 하는 거 나보고 씹으라고 그게 툭 던진 거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뭐 저 가계 대출 갑자기 줄인다고 해가지고 은행들이 지금 아무도 대출 안 해주고 그게 중국이 공장도 전기 끊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길에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전세 대출 안 돼서. 결국에 이런 얘기 하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문제다. 네, 문제다. 네, 그래서 마무리는 뭐 이렇습니다. 사실 중국의 고민이 뭐 빅테크 기업 너무 커지고 있고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고 네, 뭐 네. 국가 안보도 좀 불안하고 이런 거 사실 생각해보면 중국만의 고민은 아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도 다 고민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풀기 위해서 의회 안에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안 돼. 이렇게 딱 잘라 단칼에 잘라 버리니까 이렇게 사실 굉장히 부러운 모습이기는 한데 문제는 풀어야지 그걸 자르면 되냐. 그거는 만약에 굉장히 부럽지만 시진핑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실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빅테크 규제하고 싶지 미국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무슨 뭐 법을 그럼요. 만드니 많이 치열하고 네. 있는데. 네. 시진핑 저 친구는 그냥 마윈을 잠깐 잡아다가 납치도 그렇게 쉽게 푸니까 이코노미스트 표지로 했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경고를 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경고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대놓고 하면 그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니까 풍자를 했다. 언론의 그 힘을 빌어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기사 내용보다는 결정적인 게 어떤 이미지 그래픽인 것 같아요. 예, 그래픽으로 예.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시진핑의 딴 세상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예. 이제 다음 뉴스는 네. 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외신 기사들을 보면 차트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래프를 조금 의미 있는 그래프들은 같이 좀 해석을 해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네.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데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같이 볼게요. 네, 요건데 사실 소가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동물이라는 거는 아시죠? 소요, 소? 네, 소요. 동네 소? 네. 소. 예. 소? 소는 누가 키워할 때 그 소? 잠깐 여기서 김현우 소장님 잠깐 생각났어. 네. 네. 네, 근데 이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1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 조사를 네.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문제를 냈어요. 아래 보기 중에 어떤 것이 기후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일까요? 하고 물었는데 농장에서 식물이나 육류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보기를 가장 적게 골랐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다시. 농장에서 식물이나 육류를 생산하는 거는 네. 환경 오염에 기후 변화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식물을 거예요. 식물을 키우는 거라면서요? 농장에서 여기 아직 그런 네. 분이 계시는데 식물을 그래서 키우는 게 좋은 거 오늘 그래프를 잘 가져왔네요. 제가 네. 이걸 그래프를 설명해 주는 네. 예. 게 있어서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이 될 건데 이 네.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식물을 안 키우면 뭘 키워요? 소를 키워요. 여기 무슨 그래프인지도 잘 보이지는 네, 않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위에는 에너지 생산 단위당 CO2 배출량이고요. 흑백으로 네. 된 거. 아래에 주황색이랑 붉은색으로 돼 있는 건 네. 칼로리 그 1000kcal당 그 음식 푸드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입니다. 네. 맨 왼쪽에 있는 그 토프라고 된 게 두부. 예. 두부가 탄소 배출이 굉장히 낮고 맨 오른쪽에 비프라고 된 소고기가 소고기 제일 많고 네, 탄소 배출이 굉장히 네. 많은 거죠. 보면 소고기가 두부보다 1000kcal당 탄소 배출량이 35배 정도 더 많은 거예요.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탄소 배출이 굉장히 아래쪽, 많은 거. 아래쪽에 예, 음식들이 예. 쭉 나와 있는데 소는 두부, 쌀, 계란, 돼지고기, 생선, 토마토. 네, 토마토 하시려고 했죠. 뭐 새우, 뭐 소고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게 1000kcal를 내는 네. 내 필요한 탄소 배출량. 그렇죠. 이게 그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그 이산화탄소 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산부터 가공업자한테 가는 데까지의 과정을 계량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모두 계산한 건데 네. 저는 이걸 보고 두부에서도 탄소가 나온다고? 그 두부는 그나마 작잖아요. 그래도. 근데 또 의외가 있어요. 두부 이게 여기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양이 되기 때문에 탄소를 꽤 많이 의외로 꽤 많이 내는 의외로 꽤 많이 내는다. 두부가 네, 두부가 어떻게 되자고? 왜 두부를 왜? 그죠.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브라질 열대 우림에 네. 콩 농장이 많대요. 아 두부 만드는 콩은 브라질에서 농사 그러니까 짓는다. 두부를 콩으로 만드는데 예. 콩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 열대 우림에 콩 농장이 많은데. 이 열대우림을 벌초를 해서 밀어가지고 왜 뭐 열대우림에다 콩농장을 줘 혹시가 그럼 어디다 줘요 뭐. 그 친구들 농사 잘 될 만한 거 골랐던 게 그거 아니겠어 그 벌초를 해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벌목. 대기로 바로 올라가는 탄소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되는 거죠 나무 베고 두부 콩 농사 지으니까 네. 나무 베면서 날아가는 탄소 얼마나 네. 사라졌나 봤더니 네. 그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상당 면적을 밀고 농지로 바꿔서 콩과 소를 길렀는데 네. 그 결과 지난 2년간 서울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이 사라졌대요 서울 면적에? 네. 그 정도로 요게 좀 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물, 토양, 비료 이런 두부를 안 먹어야 된다. 두부를 안 먹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공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카운트가 된다. 두부 만들려면 네. 만들려면 그리고 두부 여기저기서 팔러 다니는 트럭이 내뿜는 탄소도 그쵸. 다 계산한 거라는 거죠? 그쵸. 아, 그러면 두부를 먹을 때 두부를 안 먹는 게 아니고 이 두부는 열대 우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 순수 농경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걸 표시해야 되겠네요, 그럼. 아, 원래 있던 농경지에서? 원래 있던 농경지에서. 이거는 산림을 파괴한 두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원래 있던 농경지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표로 갈게요. 다시 표로 네? 가면 표로 가면 이제 돼지고기 있고 의외로 돼지고기가 낮아요. 이 소고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돼지고기보다 토마토가 두 배나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하네요. 돼지고기보다 토마토가 더 많이 배출한다고요? 네, 토마토가 돼지고기보다요. 왜요? 내 생각에는 토마토가 칼로리가 너무 낮아서 저게 아, 칼로리당 1000kcal 내는데 필요한 탄소량이니까 네. 토마토는 두 가만히 갖고 와도 1000kcal 잘 안 나오고 아, 그래서 그런 거. 네, 그리고 여기 다크 초콜릿도 있죠. 다크 초콜릿도 똑같아요. 네.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 네, 해가지고 만든. 예. 여기 새우도 있잖아요. 여기 새우가 굉장히 높죠. 예. 아, 새우가 굉장히 오염 주도적인 동물이네요. 근데 이건 새우는 또 왜 그랬는데 이 양식장 새우를 말하는데 양식장에서 쓰는 에너지 있죠.
그 발생한 에너지가 큰 몫인데 그 네. 우리 양식장에 그 산소 공급하고 순환하게 하는 그 펌핑 해주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예, 네, 네. 거기에 전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아 전기. 전기. 아, 전기가 많이 든다 네. 새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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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저걸 보여주지. 제일 위에 있는 게 비프고. 네. 네. 아. 근데 이 오른쪽도 소고기고? 같은 그림인데 네. 이게 더 쉽게 막대 네. 그래프로 나와 있어서 똑같은 의미기는 합니다. 네네. 그래서 소고기가 4.3 기가톤즈인데 기가톤즈는 10억 톤이에요. 네. 43억 톤즈죠. 근데 이 소고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반추동물 되새김질하면서 네. 네. 트림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 요거 때문인데 가축들이 방출하는 메탄가스 거의 전 세계 메탄가스의 3분의 1 넘거든요. 한 37%. 네. 그 대부분 소고기 안 먹어야 되는 거네요. 2등이 밀크니까 또 소에서 나오는 거네. 그쵸? 그렇지. 여기 나오고 근데 왼쪽에 보면 재팬 1.2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은 1.2인데 소고기는 4.3. 이렇게 된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인류가 소를 안 먹으면 네. 안 먹고 안 기르면 우유만 먹는다고 치고 소고기를 안 먹으면 일본의 한 4개 정도? 일본 4개 정도가 배출하는 탄소를 아낄 수 있다. 그런 그쵸. 뜻이네요. 쌀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쌀이 벼가 메탄을 내뿜어요. 그러니까 물을 가둬놓고 기르잖아요. 근데 이 내부 미생물로 인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소모되면서 메탄이 또 발생을 한대요. 저거 되게 재밌습니다. 밀은 별로 안 내뿜는데요. 밀은 건조하게 건조한 그냥 네, 쌀만 내고 쌀만 그러니까 쌀과 밀 밀은 쌀은 동양식 밀은 서양식인데 예, 예. 아는 거 나왔으니까 좀 안 정할게요. 네, 네. 쌀만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왜 보니까 왜? 그게 그 논에 물 가둬서 하잖아요. 네. 그 물을 가둬 놓고 기르는 그런 방식의 곡식은 그 뿌리에서 하여튼 뭐 설명하기 어려운.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거 때문에. 그거. 네. 그리고 이제 우유도 있었고요. 그다음 돼지고기인데 양도 되게 많은데 양은 이제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네.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고 그다음 자기 무게에서 고기를 생산하는 양도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조금 낮은 거지 사실 양 자체가 발생시키는 그 메탄가스 이런 거는 네. 소와 버금갈 정도로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우유를 먹고 싶으면 네. 소가 배출하는 우유 말고 네. goat 염소나 염소 우유 뭐 버팔로 우유 버팔로 밀크면 저거 쟤도 소 아니에요? 버팔로도 소하고 비슷한 애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버팔로하고 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저 친구는 이것도 되새김질 안 하나? 그 생산량과 먹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 이런 네. 거를 그래서 다 그런가요? 계산했을 때 아무튼 네. 모르겠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어쩌자는 거냐. 고기 먹지 마. 뭐 우유 먹지 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사 중에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네. 미래 음식이라는 거를 시리즈로 한번 기사가 쫙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해서 갖고 왔거든요. 지금 화면을 볼게요. 네, 요건데요. 소가 탄소 배출 많다고 얘기 나눴는데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소는 더 이상 고기와 우유에 필수적이지 않다. 식물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소를 안 길러도 고기나 우유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식물성 고기 뭐 아니면 우유도 뭐 식물성 우유가 이제 대체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또 특히 우유의 경우에는 그 우리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유당을 분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에서 얻는 우유보다 식물성 우유가 더 오히려 시장의 그 수익성이 더 있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 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식물성 우유가 전체, 그러니까 미국 전체 우유 시장 가치에서 15%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문제. 문제? 예. 보통 식물성 우유라고 하면 두유 네. 있죠. 그다음에 또 쌀로 그렇죠. 만든 우유 있죠. 네. 그다음에 귀리 우유, 뭐 아몬드 우유. 그렇죠. 코코넛 우유 예.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환경에 적은 영향을 끼치는 우유는 괜찮은 뭘까요? 우유? 예. 다시. 두부는 빼고 두부 두유? 아까 전에 두유 쌀로 만든 미유 쌀 쌀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귀리 우유, 귀리 아몬드 우유, 코코넛 우유. 자, 맞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전 코코넛. 아몬드도 왠지 무슨 탄소 배출이 많을 것 같은 느낌. 옛날에 아몬드가 물 많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물 많이 먹으면
뭘까요? 답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답이 있어요. 답은 귀리유입니다. 아, 왜 또 귀리유? 이게 쌀은 아까 객관식에서 굳이 왜 저런 보기를 넣었을까 싶은 뭔가가 답이야. 왜요? 우유는 아까 쌀 우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쌀에서 예, 메탄 예, 발생하는 예. 거고 두유도 어. 아까 얘기 네. 말씀드렸고 아몬드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 적어요. 예. 적은데 아몬드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물 굉장히 많이 먹는 쓴다. 예. 작물이라고. 네. 그래서 아몬드 우유 200ml 한 잔을 만들려면 80리터가 넘는 물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하면서 한 7분 동안 쓰는 양 정도 되거든요. 말 나온 김에 캘리포니아 아몬드 우유 노래 한 곡 지난번에 하셨던 그때 한번 노래 불렀는데 제가 반응 없었다고 제 집에 와서 혼났어. 캘리포니아 아몬드 네, 이 귀리유도 사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긴 하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네, 토양 오염 물 소비가 가장 낮은 귀리가. 이 보기 중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도 하나 빨리 귀리나 미를 먹어야 되겠네요. 그럼 가급적 네. 귀리나 미를 먹어라. 네. 시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빨리빨리 네. 할게요. 네. 그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웬만하면 그 오염 많이 시키는 거네. 다음 기사는요. 소고기 뭐. 고기는 더 이상 동물을 도살할 필요가 없다. 실험실에서 재배할 수 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기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콩고기 같은 그 식물성 고기는 좀 익숙한데 그런 거는 사실 갈아놓은 고기를 쓰는 그 요리 대체제가 되는 정도거든요. 참고로 그 글로벌 라이브에 나오시는 장우석 본부장님이 식물성 고기 굉장히 질색하십니다. 질색하신다고요? 네. 너무 맛없다고. 네, 그래서 배양육이 뭘까 하고 배양육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죠. 요즘 이게 많이 네,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지금 현재 100여 개 전 세계 100여 개 회사들이 배양육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게 실험실에서 기른 그냥 그 네, 배양한 고기예요? 랩 그로운 미트라고 돼 있죠. 실험실에서 자란 고기 야, 똑같이 생겼다 그런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회사마다 그 고기를 배양하는 그 잘하게 만드는 방식이 또 각자의 기술마다 달라요. 예. 어떤 회사는 뭐 어떤 틀에다가 배양된 근육세포가 어떻게 해서 기르게 돼 있는데 뭐 뼈도 없고 보통 그러다 보니까 힘줄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회사는 이스라엘의 한 회사는 3D 프린터기로 네. 고기를 만들어요. 스테이크를 만든대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장기 이식을 할 때 인체 조직 세포나 장기 배양할 때 사용되는 기술을 적용시킨 거거든요. 이런 방식도 있고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말고도 뭐 참치 같은 생선도 배양육이 가능합니다. 근데 프랑스 회사의 한 스타트업이 네. 오리알에서 배양된 세포를 가지고 푸아그라를 또 복제하고 있기도 해요. 그 나라는 그 필요하니까. 네, 뭐 치즈도 제조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배양육을 어떻게 만드나 하고 화면을 가지고 왔어요. 고기가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그 요만한 고기를 네. 해서 뭔가 줄기세포 뭘 하면 그렇죠. 이런 과정. 지금 화면을 보시는 과정을 거. 통해서 만들어져요. 살아있는 가축의 피부나 근육에서 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성장을 밀어. 촉진하는 배양액을 넣고 키워요. 예.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서 근육이나 지방 같은 부위로 자라는데 이때 조건을 미리 설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편집이죠. 그거에 따라서 일정 두께에서 분열이 멈춰요.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철분이 배양액은 어디서 나옵니까? 혹시 저게 배양액은 소고기 물에서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소고기 물에서 나온다고? 습도소를 길러야 되는.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는 플랜트 베이스드 세럼이라고 하는데 식물에서 추출한 배양액일 수도 있고요. 아, 네. 뭔가 그 배양액을 넣으면 네. 요만한 소고기가 1인분이 막 10인분씩 된다는 거죠? 세포가 분열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아니, 오병이어라고. 아니, 저는 이걸 보면, 예를 들면 배양육은 저는 이게 공정한 비교가 아닌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니, 소는 이제 풀 먹고 이제 뭐 트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건데, 배양육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시간도 투여하고 그것도 이산화탄소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양육도?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엄청 연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근데 그분들은 그거 연구 안 한다고 이산화탄소를 안 내뿜지 않아요. 그분들은 존재하는 한 똑같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니까 네. 배양육을 개발하던 고시 공부를 시키던 똑같죠. 아, 똑같다.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철분이나 비타민 같은 그런 영양 성분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기 많이 먹으면 걱정되는 게 지방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선을 이런 식으로 배양을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그 수은 같은 오염물질 있죠. 이거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기를 수 있다니까 놀라운데 뭐, 저 배양액은 뭘 분화되는 건 저것만 궁금하다 정말. 뭐 나무를 한 2000으로 뭐 배워야 요만큼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따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시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육류 시장 그래서 전망을 나타내는 표를 가져왔는데요. 제로에 가까웠던 그 배양육 시장이 2040년이 되면 전체 육류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전통적인 일반 고기는 90%에서 40%로 감소하고 컨벤셔널 미트가 전통육, 네. 컬처드 미트가 배양육. 중간에 있는 비건 서브스티튜트 프로덕트는 이제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체품인데 이거는 뭐 큰 변화가 인공육인 없죠. 것 같네요, 그죠? 네, 예. 지금 아직은 배양육 회사들이 그렇게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결국 그럼 가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가 또 하나가 있냐면 농장, 뭐 시장, 도축장, 식당 등 그런 어느 곳에서도 동물 병원균들이 인간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기까지는 뭐 국가마다 규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대체 단백질 식품에 대한 판매 뭐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돼야 되고 가격도 좀 관건이 되겠죠. 아직은 지금 굉장히 좀 비싼데 식물성 버거들이 보통 소고기보다도 좀 비싸거든요. 배양육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15년 후에는 30% 저렇게까지 될 거다. 우리가 세 번 고기 먹으면 한 번은 배양육 먹는다는 거잖아요. 와, 그렇게 금방 커질 거예요, 정말. 저는 마지막 식사를 배양육을 먹고 죽겠군요. 배양육으로 만든 설렁탕 뭐 이런 거 먹고. 돼지고기는 좀 괜찮아요? 소고기에 비해서 탄소는? 배출을 하기는 하는데 네. 뭐 한 돈 한 우 이렇게 따졌을 때는 네. 뭐 적게는 절반, 많게는 9분의 1 수준으로 낮기는 하대요. 돼지고기가 낮다. 네. 아, 돼지고기 먹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닭, 돼지, 닭은 그 과정 사육 과정에서 아예 탄소가 발생. 이 중에. 제일 연비 떨어지는 게 네. 소예요. 소가 제일 많이 소가 그러니까 그건 많이 우리도 나죠. 연비 떨어지는 차 타고 하면 뭐하러 저렇게 기름 많이 먹고 똑같은 거리 가는데 고기도 똑같은 그램 수 똑같은 칼로리 나오는데 소가 훨씬 더 풀도 많이 먹고 많이 먹고 고기는 별로 안 내놓는 녀석이고 소는 소. 그 반대편에 있는 닭은 제일 효율이 높아. 사료를 두 숟갈 먹이면 살이 한 숟갈 쥐는 사료도 적게 먹으니까. 네. 거의 사료와 살을 그 바로바로 네. 바로 네. 전환시키는 자판기 같은 그런. 아, 치킨이나 하나, 돼지고기. 치킨 먹자. 하나 더 남긴 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라이브. 그러니까요. 파먹을까 네. 우리가? 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건. 면화. 면화. 네. 우리 잠깐 사진만 마지막으로 잠깐 볼까요? 한 문장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Cotton prices surged 네. to highest level. 네. 면화 네.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뭔들 아니겠어요, 요즘. 네, 근데 미국이 신장에서 오는 면화 금지를 시켰거든요. 아, 저거. 네, 근데 이제 원료가 신장산이면 수입이 다 금지가 되다 보니까 원료 자체가 중국산이 아니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된 면화를 중국이 수입을 일단 해요. 네. 근데 이걸 중국 공장에서 섬유나 옷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네. 다시 미국 회사에게 수출을 해요. 아, 중국산 면화를 중국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보내던 걸 중국산 면화 못 쓰게 하니까 미국산 면화를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이 가공하고 다시 미국으로 보낸다고요? 왔다 갔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의진 소장과 함께 바다 건너 물 건너온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배양육부터 예. 지역주택조합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야, 진짜 여러분 저희가 이 선택하는 아이템은요 보통 그 이 정도 방송은 아이템을 정할 때 소비자들에게 유익하냐 시청자들에게 예. 필요하냐가 아니라 네, 네. 시청률 나오냐 이거에서 결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얘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언론에서 잘 안 다뤄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에휴, 뭐 아파트 분양 얘기만 해도 시청률 잘 나오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냐. 저희는 시청률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유익한 것들, 필요한 네. 것들만 모아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청률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긴 나와든 우리의 월급은 뭐 일정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자, 해당 강좌원수 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